스캠 패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신한카드 블레이드 솔 토너먼트 2017 코리아 파이널, 진짜 파이널 매치 결승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게임 전문가 오성규 씨, 선배 김재학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학입니다. 네, 이제 결승답게 앞에 이제 특수효과까지 뽕뽕하면서 이렇게 막 화염이 막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뜨끈뜨끈하네요. 네. 네. 날씨는 뭐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고 이제 선선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네. 갑자기 한여름 되는 느낌으로 열기가 장난 아닙니다. 네, 그렇죠. 아, 네. 아주 예, 보통 이제 그, 해주신 감독님께 죄송합니다만 네. 우와 뭐 멋있다 거 아니야. 어우 더워. 열기가 깜짝 놀라지 갑자기 오거든요. 네. 효과는 짱이었습니다. 감독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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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승이니만큼 돈 쓴 거예요 우리가. 그럼요. 그 전에 네. 그 불꽃 튀는 저런 화끈한 경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특효도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된 내용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은 이제 최종 결승을 합니다. 5천만 원의 주인공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남아있는 팀은 이제 세 팀밖에 남지 않았고 네. 이 세 팀 중에 누가 사실 1등을 해도 무관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네임밸류가 있는 팀들만 남았습니다만 이상하게 요즘 기세는 레드가 세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든 상관없습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시원한 거예요. 돈이라도 많이 걸려서 월첨도 있고요. 그동안 항상 GC우산 블루가 1위의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레드가 모처럼 왕좌에 먼저 가서 앉아있다는 점이 또 굉장히 재밌는 점이고 상대적으로 약체라고 분석받았던 아이갭스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 역시 또 하나의 이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선수들 면면을 보면 그 선수들의 어떤 성장세가 눈에 띄실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오늘 두 경기 7전 챔피언스 스테이지 3위 결정전과 파이널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장과 이제 온라인 이벤트 등을 이제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현장 관람객 전원에게 신입생 그리고 공원주와 10개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일찍 와주신 분께 또 추가로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분께 저희가 또 신입생 증정해드리고 있고요. 아, 우승팀을 예측하는 이벤트가 또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우승 예상팀에게 이모티콘으로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다시 신입생을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우승팀 예측,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뭐 세 팀 중에 하나 정도 고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긴 하네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판정도 둘 중에 하나도 못 맞히는데 뭐 세 중에 하나 절대 못 맞히거나. 네. 좀 근거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 시크릿 추첨 선물의 첫 장이 첫 번째 그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홍문영에서 각성 초월령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한 명의 대박 선물 과연 어떤 분이 가져가시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시크릿 코드는 결선에도 여전히 진행됩니다. 진홍문영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에서 또다시 업그레이드가 된 게 각성 초월령이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여기 네. 눈이 네. 위에 뭐 신입생 흑교린 권현주 사실 눈에 안 보이고요. 네. 각성 초월령 눈에 들어오죠. 네. 물론 이제 무슨 뭐 로또 이번 주 우승 상금은 뭐 이렇게 크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 네. 설마 나한테 오겠어. 그 설마 중에 한 분은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저도 대충 이렇게 뭐 시세를 좀 체크해봤더니 네네. 확실히 네, 엄청 많이 강력하죠. 네. 네, 결승이니만큼. 그 제가 예전에 거래 뭐 좀 알아볼 때는 막 수십만 금 정도는 됐었던 걸로 또 기억이 나기도 네. 하고. 네. 아 형도 기대 많이 됩니다. 누가 받아? 참여해 주시면 네, 여러분이 네.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바로 꽂히니까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부토비아 MC 장곰입니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된 GC부산 블루팀과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7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승 집행에 실패를 했어요. 아쉬움이 클 텐데 어떠세요? 크게 차이가 나서 진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쉽게 졌는데 그 아쉬움에 제가 한몫하지 않았나 해서 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오랜만에 졌죠? 시즌1 8강 이후로 처음 진 건가? 오랜만에 졌는데 어떠세요? 좋은 기분 아니네요. 다음 상대가 아이데스인데 그 아이데스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전에서는 강한데 태그에서는 약한 것 같아서 저번처럼만 안 하면 이길 것 같아요. 지금 경기 중에서 아이데스 팀을 제일 많이 만난 것 같은데 그것도 항상 중요한 경기에서 많이 만났어요. 거품 종호를 만들어주신 당사자가 여기 있는데 종호 형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그때 8강에서 못 만나서 좀 아쉬웠거든요. 저번에 했던 말 그대로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이제 시즌2 결승처럼 마지막 그 태그 매치 때 아무것도 못하고 지셨잖아요.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딥스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금 블루거든요. 트라우마 걸렸어. 그 트라우마 쉽게 깨질 것 같다. 왜? 모르겠다. 자신이 없다 이제. 지금 자신이 없다고? 자신이 없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올라운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자기 팀의 MVP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지 3초 세고 제목을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오. 저 최대훈 선수는 자기를 찍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 나는 우리 팀 내에서 연습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생각도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MVP를 뽑았다. 동생들 서로 지목을 해서 찍었어요. 짰어요 그럼. 짠 거예요. 짜서 그런 거예요. 뭘 짜? 의향도 없구만. 나도 의외인 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대영이 형이 최소 두 표는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손흥태 선수가 손흥재 선수 뽑고 아, 정윤재. 아니 이름이 너무 비슷해. 너네 이름 바꿔빨리 한 명. 윤태윤재. 대영이 형을 안 뽑은 이유는 뭐예요? 대영이 형은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좀 너무 당연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당연히 에이스지 모르는 거. 그런 거고 이제 시즌 1부터는 진짜 아예 이해도 하나도 없고 그랬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리딩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거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이제 리딩을 도맡아 하는 윤태 형이 이제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생각해서 진보를 하게 되었죠. 그래 윤재야 다음 주에 기대해라. 플레이오프를 임하는 각오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이뎁스전이 이제 월드 챔피언십 마지막 한 자리를 남고 이제 싸우는 경기라서 시즌2 결승 마지막 태그 매치가 엄청 빨리 끝내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끝낼 수 있게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승이 기다리고 있는 레드팀한테 한마디씩 해주세요. 지난 이제 승자전에서 레드랑 만났었는데 서로 되게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최소한 저희가 실수만 안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훨씬 더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를 하고 싶어요. 태그 이제 마지막 세트에서 저가 좀 더 잘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좀 아쉽고요. 결승 때는 저희가 붙겠습니다. 일단 결승에 가 있는 레드팀 정말 축하드리고요. 결승에 먼저 가 있다고 자만은 절대 하지 마시고 연습 많이 하고 기다리세요. 저희가 우승 자리 뺏으러 갑니다. 지금까지 GC부산 블루팀과의 인터뷰였습니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아이데스팀과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데스팀이 쿠데타팀을 이기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어요. 7세트까지 가는 상황 속에서 피해낭 판정으로 끝났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솔직히 우리가 좀 쿠데타한테 많이 졌거든 연습할 때도. 근데 일단은 개인전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강력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전을 다 이기고 태그 매치는 솔직히 뭐 여러 판 하다 보면은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길 수 있는 그 한 판을 위해서 개인전을 이기려고 많이 노력했지. 개인전을 전승을 목표로 하고 태그 세 판 중에 한 판을 이기자 이 작전이었던 거죠? 그럼 지난주에 아이데스 팀이 세 분 다 잘했어요. 세 분 다 잘했는데 그 중에 MVP를 뽑자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지목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형은 누구 하신 거예요? 나는 좀 애매하게 했어.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전 자체를 우리 팀이 다 이겼었고 또 태그 매치에서는 모두 다 잘했어. 진짜로. 그냥 누가 또 잘했다고 MVP를 받을 거라고는 솔직히 정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 개인전은 모두 승진했지만은 태그에서 좀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 이유가 따로 있는지. 우리는 조합 자체가 상우기를 좀 메인 스탠딩으로 세우고 우리가 이제 덕인이랑 나랑 서포트하는 이제 역할인데 상우기가 이제 기관사전을 상대로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했다가 선봉을 바꿔서 경기를 해봤는데 그게 이제 쿠데타 입장에서도 약간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그게 좀 우리한테 유리하게 적응했었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GC분산 블루팀이랑 만나게 됐는데 GC분산 블루팀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까지 플레이를 해오면서 GC부산 팀이랑 세 번을 만났었는데 세 번을 다 졌어요. 이번만큼은 꼭 이기고 싶어요. 블루팀에서 가장 만약에 경계해야 되거나 그런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대형 선수가 그냥 잘하는 것도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덕인 형은 뭐 블루팀한테 해줄 말씀 없으세요? 항상 뭔가 1% 모자른 플레이 때문에 아쉽게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 다 채워온다면은 아마 이기지 않을까 나는 생각합니다. 이제 결승에서 기다리는 레드팀한테 한마디씩 해주시고요.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되는 각오 한마디씩 해주세요. 레드팀이랑 했을 때도 솔직히 중간에 뭔가 많이 꼬여서 좀 경기가 일방적으로 끝나긴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진짜 기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보완해서 다시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본다. 후회 없는 경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아쉬운 경기를 자꾸 해가지고 지니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좀 많이 노력해가지고 그걸 채워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산 넘어 산이긴 한데 그냥 최선을 다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아이데스 팀과 인터뷰했고요. 저와 함께 경기 보러 가시죠. 네, 자 경기에 나선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하시기 바랍니다. 7시 부산 블루입니다.
GC 부산 블루가 여기에 있는 것은 시즌 1, 2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번 시즌도 퀄리파이널도 초반부터 보신 분들 입장에선 조금 의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선수들이 인정하는 최강팀은 레드다라고 또 얘기가 조금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가 아쉽게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퀄리파이널 뿐만 아니라 월체까지 감에 있어서 블루가 빠진다? 이것도 되게 이상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대 아이덱스전 사실 상대 전적에서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었던 블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자신감이 굉장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네, 전적 면에서는 굉장히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안할 것 같고요. 오히려 레드 팀에 대한 대비를 더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네. 블루가 그러다가 눈앞에 돌풍이 걸 수 있죠. 중요도 있으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나가야겠죠. 자, 이번에는 팀 아이덱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합이 굉장히 또 문제가 있다,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거 굉장히 그만큼 노련하고 서로의 합이 잘 맞는 팀이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싱글에서의 자신감은 확실하죠. 쿠데타를 상대로 했을 때도 뭐 싱글에서의 패배도 없었고 이런 거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 명 한 명은 강한데 잘 맞는다? 그러면 이제 태그에서 잘하긴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인터뷰에서도 보면 타 팀들에 비해서 태그는 조금 전술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좀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긴 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게 오늘의 최고의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동안의 어떤 그 대진 결과를 몸담았던 부산팀에게만 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블루팀에게 참패에 가깝게 졌기 때문에 오늘의 압박감은 평소에 배 이상일 거예요. 네. 네. 싱글 다 이기고 태그 하나만 잡으면 된다. 아, 이게 뭘 다 이기고 이런 게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단추를 깨다 보면 분명히 끝까지 깰 수는 있긴 하거든요. 네. 깨울 수 있는데 그 첫 단추를 김상욱을 내보냈다. 이거는 정말 첫 단추부터 제대로 한번 잘 껴보자 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윤재와 김상욱, 김상욱과 정윤재. 김상욱, 네. 김상욱. 물론 뭐 김상욱 정말 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정윤재 선수가 대암살전에 대한 자신감이라든가 승률도 뭐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경기를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가는 팀이 아마 사기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팀 내 분위기를 많이 타는 좀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되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준비했습니다. 김상욱과 정윤재가 오십니다. 어떤 승부일지 가겠습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1세트 시작입니다. 전정면으로 봤을 때는 정윤재 선수가 대암살전이 5승 4패로 80%의 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이 있어 할 거예요. 네, 거기다가 사실은 8강대쯤에서 이 두 선수가 만났어요. 만났고 정윤재가 이겼었던 전적도 있고 네, 침착하게 공격 네. 먼저 다 들어가고 있죠. 거기다가 추락수를 보입니다. 네. 계속 상태 이상기 들어가죠. 근데 이게 정말 무서워. 또 뜨면 이거. 그리고 상태 이상기. 공격적으로 시간 왜곡을 돌려서 네. 모든 탈출기가 빠져있는 암살자를 아예 순식간에 정리해버리는 전략이 맞아떨어졌죠. 글쎄요, 김성훈 선수 얼떨떨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죠. 사실 내려왔을 때 1탄을 맞고 나서 내려왔을 때 정말 무서웠었던 거는 탈기 두 개가 전부 다 빠졌다는 게 굉장히 압박이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당황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떴었던 것으로 파악이 돼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다 저희가 못 볼 정도로 너무 경기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네, 아이덱스 입장에서는 싱글의 패배 이거 좀 아프거든요. 그렇습니다. 태그 매치에서의 뭔가 그 부조화스러운 부분을 싱글에서의 승을 챙겨가면서 메우는 전략을 챙겨가려고 했는데 네. 초반에 탈출기 두 개 너무 손쉽게 내주고 그걸 확인한 주술사가 시간 왜곡을 돌려서 계속 몰아친다. 그렇죠. 못 버티죠. 거기다가 네. 뒤구르기를 했었던 것을 추가적으로 캐치를 하면서 다시 띄웠었던 모습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손이 확실하게 풀려있다. 지금 블루가 손이 풀려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 최대형 원샷 네. 다음 경기를 아마 준비하고 있는 네. 거 같은데 네. 손 푸는 건 윤종호 같은데요? 이것도 재미있는 경기라고 완전
완전 재밌는 경기죠 이거. 선수들의 시선을 통해 예상해 본다면 네. 윤종호 대 최대형 같긴 합니다만 그야말로 양 팀의 에이스가 나서는 경기가 될 것 같죠. 아, 뜨겁네요. 네, 요거 불꽃 이펙트 나와도 무방할 정도 정말 뜨거운 이펙트 충분히 가능해. 일단 뭐 기공 느낌은 분명히 나긴 하지만 네. 그 사이를 왠지 최대형이 식식식 잘 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네. 윤정호의 스킬 중에도 비슷한 것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블로 이렇게 적을 녹여버리는 네. 그런 플레이죠. 자 여기서 최대형이 윤정호 먼저 잡아버린다고 한다면 너무 진짜 지식단 블루는 웬만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두 선수의 최근 두 경기가 1승 1패거든요. 박빙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정말 말 그대로 불꽃입니다. 자 컴공사 윤정호 자, 최대형 가봤습니다.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입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세트입니다. 야, 이게 사실상의 싱글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두 선수 다 한 번의 기회만 제대로 잡는다면 적을 녹여버릴 수 있는 클래스라서 정말 한 번의 찬스만 내주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기본 세팅은 최종이 좋게 흘러나가네요. 이탈이 초반에 빠진 부분, 근데 중지까지 뺐네요. 하나씩 주고받아서 네. 그림자 배기를 잘 피해내면서 일단 윤정호 선수가 탈출기를 아끼는 판단. 확실히 최대형 선수가 최근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는 하네요. 일반적인 선수 민심 벗겨내고 그렇게 네. 잘 가져왔어요. 내려놓고 시작합니다. 맞을 만큼 맞고 탈출기 빼겠죠. 시가 최대한 돌려주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탈이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네. 은신 빠르게 벗겨내고 적극적으로 달려든다. 운영으로 풀겠다. 일단은 이탈이 돌아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내려와서 그 다음 플레이를 해주긴 할 텐데 쭉쭉 풀이 안 돌아왔다는 것을 본인도 아마 체크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좀 연화각이 네. 빗나갔다라는 거 암살자의 주요 공격기가 하나 빠진 거거든요. 그래도 쭉쭉 돌려놓은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좀 끌어주는 플레이는 필요합니다. 네, 어느 정도 맞아주더라도 또 흑공 공격기에 가져가다가 그러기로 넘어지게 좋아. 네. 정말 상태 이상 단 하나조차도 쉽게 주지 않네요. 일단 한 번은 더 윤정호 선수가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TDD야 이러면 최대형 의심 벗겨지는 순간 큰일 네. 날 수 있습니다. 벌리면 끝이에요. 최대형 벗겨 끝나고요. 윤정호도 이탈 쓰면서 공격기 잡아가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탈 쓰고 나서 위치 보고 피역전 못 잡았어요. 이제 한번 싸움이죠. 흑공을 한번 노릴 것 같고요. 네. 최대형 선수는 동상 풀렸기 때문에 연화각이나 나무님 날리기 같은 싸움이죠. 것들 흑공을 타이밍에 맞춰서 저항을 과연 돌릴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윤정호 잡았어요. 마지막에 네. 진짜 침착하네요. 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가지수를 윤정호 선수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최대형 선수가 좀 더 급했고요. 그것을 노련하게 윤정호 선수가 잘 요리했다. 이 표현이 딱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살 떨린 상황에서 제대로 됐네요. 네. 동상이 풀려서 공격의 활로가 열리긴 했지만 한 번의 타격만 다시 동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대형 선수가 많이 급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번 세트를 가져가면서 어쨌든 다시 리셋이 된 거고 이런 부분들이 쌓이게 되면 이거 블루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싱글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아이덱스가 태그매치에서 다소 밀리더라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주고받는 그림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다음에 경기를 펼칠 강덕인 선수가 소년태의 누구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년태의 뭔가의 그 클래스를 잡아줘야만 됩니다. 네. 거기다가 손윤태 선수가 한번 졌거든요, 감독인한테. 네, 싱글에서. 그 부분 따져봤을 때는 블루도 태그에 무조건 승리를 가져간다는 거의 오랜 형식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아, 그쵸. 집중력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경기의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조정 선수도 굉장히 급해. 급하긴 급했거든요. 네. 거기 안 닿는데 그래도 마켓을 넣는 거는 아이덴트 윤종호였습니다. 네. 확실히 대암살을 함에 있어서 거리가 아무리 벌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또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그죠 이제.
싱글은 이렇게 한 번씩 주고받았고요. 네. 태그 매치가 아이갭스의 어떻게 보면 약점 아닌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진짜 골치가 아파요. 사실 그 4강 한 다음에 오늘까지 좀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동안에 보안이. 저 뒤에 심판, 웃고 있는 심판! 저, 얼마 전까지 선수로 나왔던 그 누구죠? 네. 트리플J? 트리플J, 이재준. 이재준, 예. 네. 다시. 복귀. 본업으로 돌아갔죠. 복귀. 아, 심판 잘 하잖아요, 심판. 네. 아, 물론 게임도 잘 하지만요. 네, 태그 매치입니다, 네. 어디에? 야, 이재준. 선수가 탈락했기 때문에 심판으로 환복해서 옷 갈아입었어요. 오늘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서 보면 그 가둥이나 장기도 그렇잖아요. 뒤에도 그렇죠. 잘하잖아요. 뒤에서 네. 봤을 때가 가장 시야가 넓고 잘 보이지 마련인 거죠. 네. 자, 태그입니다. 자, 싱글은 주고받은 가운데 자, 태그는 어떤 선수일지 가겠습니다. 경기 함께 해보시죠. 첫 태그입니다. 김상욱 선수의 스탠딩이 오래 버텨줘야 되는데 윤정호와 강덕인의 난입을 그만큼 소모시킨다라는 거 이게 후반에는 점점 힘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눈치 싸움을 초반에는 계속 하겠죠.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한마디는 있기 때문에 좀 빼보시죠. 김상욱이 서이브를 받지 않으면서 오래 버텨줘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얼마나 잘 해낼 수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강덕인을 앞두고 윤정호로서 한번 시간을 벌어줬다. 뭐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치환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출을 먼저 썼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돌리면서 좀 더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는 정윤재고요. 지금 김상욱 선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을 받는다면 강덕인의 난입이 확정적으로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뒤에 힘이 모자라게 된다는 거죠. 정윤재가 굉장히 노련한 것은 어차피 상대방의 난이도 하나 빼냈고 내가 시간 왜곡도 돌려놨으니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의 마령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까지 시간만 벌어주면 일단 포인트에서는 이득을 취했다.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경기를 끝내고 본인에서 다른 사람을 교체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윤재 선수도 최대영 선수가 스탠딩을 나왔을 때 시간 왜곡으로 네.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양쪽 다 시간을 버는 플레이 위주로 플레이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2주 정도 만에 이거 코리아 파이널을 그렇죠. 중계를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외국 팀들 경기를 저희가 중계를 좀 많이 했거든요. 확실히 태그에서는 방어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한국 팀들의 스타일인 게 눈에 확실히 띄네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의 방어력을 보여주는 게 바로 블루죠. 블루 네. 팀이고요. 10번 푸르뇨. 네. 마지막까지 깨알같이 데미지 넣고 들어갑니다. 강제교체 알뜰하게 데미지 넣고 빠집니다. 네. 이 강제교체 타이밍에서 계속해서 딜을 좀 뽑아 넣다가 강제교체가 되는 타이밍에 누가 이것을 캐치를 먼저 하느냐였었는데 일단 최대형이 승리를 가져갔고요. 윤정호 선수가 이번에도 승리를 좀 챙겨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나마 아이넵스 입장에서도 강덕인은 아직까지 난입 포인트를 사용을 안 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다행이고요. 너무 데미지. 네. 시간 왜곡 돌러 죽어가죠. 네. 네. 이걸 위해서 정윤재 선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거고요. 그렇죠. 최대형을 스탠딩에서 최대한 오래 끌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그 선택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강덕인을 계속 좀 아껴주는 식의 플레이도 좋고요. 네, 아직까지 난입 하나도 사용을 안 했거든요. 네, 다음 선수로 김상욱 선수가 다시 등록을 했다라는 거 네. 스탠딩 믿고 맡기겠다. 이 포지션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열지대 네. 이탈까지 빠지게 되면 교체로 급하게 김상욱 선수 불려나오겠는데요. 근데 교체를 놓쳤어요. 네. 하지만 연화각으로 침착하게 추격. 아직 이탈 있죠? 지금까지 걸어놓은 포인트를 봤을 때 블루가 유리하기 때문에 급하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운영으로 푸는 팀이고요. 또 시간까지 벌어지면서 윤정호 선수 꽤 계속 버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빈도 다시 돌아왔고요. 네. 시간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고 추가적으로 탈기까지 있고 여기서 강제 교체까지 한다?
외국 팀은 지금 되면 교체 거의 없고 난이 거의 없거든요. 한국은 6분대가 됐는데 교체를 한 명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다 강제 교체까지 어쨌든 버텨요. 그리고 나서 누가 먼저 김상욱 선수가 성공권을 가져가는 듯 했습니다만 네. 손윤태 선수 링검사 이쯤 됐으면 튕기기. 이쯤 됐으면은 김상욱도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좀 해줘야 돼요. 지금 받아놓은 데미지가 꽤 많은데다가 그런데 이거 아프겠는데요? 아프겠는데요? 이거 나와야 돼. 무조건 나와야 돼요. 세이브 나오죠. 링검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만큼 강경 선수가 공격 찬스 만들어 주고 가죠. 네. 그리고 윤조가 다시 나옵니다. 생명력 굉장히 부족한데 그래서 이거 모험 중인 거거든요. 나왔다가 모험이 있네. 안 좋거든요. 마무리 가능하죠. 생명력이 부족한 윤정호 선수가 왜 굳이 나왔을까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이 네, 남습니다. 땡큐였죠. 반대로 부산 입장에서는 이게 김상욱이 아까 전에 난입을 한번 들어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뭔가 그 무용의 풀이 다 안 돌아와서 그랬었던 건지 뭐 이것은 나중에 조금만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아무리 아쉽긴 하더라도 윤정호 선수는 거의 대부분의 자신의 생존기를 다 돌린 상태였거든요. 네. 결국은 잘못 나 죽었어요. 최대형도 좀 변화를 줬죠. 둔지 없이 들어왔고요. 네. 한 주 찍어놓고 은신 네. 길게 가져가면서 운영 가져가겠다. 네. 3분이 되면서부터 그 넉넉해진 난입을 통해서 밀어붙이겠다. 그때까지는 뭐 급하게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네. 넉넉한 운영. 이미 자원 보유량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자원 핵심은 머리숱이 한 명 없어요, 한대는. 그리고 손윤태 선수가 단 한 번도 난입을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 너무나도 네. 안전하다라는 정말 거죠. 정말 방어적으로 플레이하기 좋다, 블루 입장에서는. 그게 최대형이 스탠딩을 잘 서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고무노이, 이거는 무리수였고요. 네. 써본 거죠, 사실. 횡이동의 저항 시간 끝나는 시간 체크해서 딱 빈결질에. 진짜 섬세하네. 그런 난입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나올 거 알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그냥 교체. 이득 볼 거 이득 다 봤습니다. 그리고 암살자를 또 괴롭혀주기 좋은 정민재 선수가 주술사를 들고 나왔고 거기다가 사실 손윤태 선수가 물론 일반적인 링검이 방어적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마음먹고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시간에 불러놓고 네. 일단 뭐 큰 이득을 못 봤습니다만 마령사 교체로 저항 같이 맞춰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이랩스는 교체가 아무도 없어요. 네. 이거는 지금은 은신 상황이긴 합니다만 링검사가 마음먹고 띄워줄 수 있는 타이밍 한 번만 재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정윤재의 주술이 이거 뭐 호바로 상대방 흔들어서 잡아내고 일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대형 선수도 연하가게 이은 나뭇잎 선풍을 띄우기 이거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정윤재 선수가 언제든 급 딜러올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항상 그러는 것 같은데 신호원 중에 한 명이 좀 끊기거나 어려울 때 갑자기 1인분 2-3을 갑자기 예,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평소에는 정신을 좀 끊고 있다가 위기의 상황에 네, 됐을 때 진정한 모습이 각성하는 것 같아요. 각성 상업으로 변신합니다. 자 지금도 딜견도 해줬고요. 해줬고요. 안전할 때부터 미리 그렇게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사람이 변해요. 좀 불리해지면 미리 좀 잘했으면 네네네 아 물론 뭐 미리도 좀 잘하긴 합니다만 공부도 미리하고 숙제도 좀 미리했으면 과제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방학 때는 사실 네. 네. 운동도 미리 했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고 있죠 항상. 네. 계약 하루 이틀 전에 보통 숙제하는 게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나 후회스럽죠. 어쨌든 네. 김상욱 입장에선 그래도 공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드리블을 받아주게 되면 결국에는 맞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윤재 선수의 이건 좋아요. 이건 좋아요. 네. 그리고 교체 빼냈고 김상욱의 저 14초 이후에 강제 교체. 이때가 가장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강제 교체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강덕인 선수가 난이 없다라는 거. 지금 들어간 김상욱 선수가 다시 나왔을 때가 블루가 힘을 쓸 타이밍이다. 들어가. 그리고 나온 거 같이. 나온 거 같이. 이거예요. 가장 위험했었던 이 타이밍이었는데 뭐 말하기 무섭게 네, 맞을 수밖에 없었고요. 게다가 이제 김상욱 선수의 난입이 쿨타임에 걸려있기 때문에 블루는 지금부터 막 마구 몰아쳐도 돼요. 네. 자, 채웠고 나무토막 건드려주면서 시간도 좋습니다. 네. 손윤태도 한번 좀 3에서 2로 좀 바꿔준단도 한데 절대 안 나와. 이제 나와요. 네. 처음으로. 네. 그러기 캐치를 해주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경기 시작 8분 만에 손윤태 선수 처음 난입 들어왔죠?
그만큼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블루가. 아, 개수로 달려서 두 번 들어온 것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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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령. 편안하죠, 사실. 뭘 해도 되는 그 상황.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거든요, 네.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교체. 그냥 경기제로 자존심 싸움 하겠다. 네. 들어오지 마라. 해도 돼요. 악성 김상국입니다. 어, 각성이에요, 네, 각성. 네, 완전 각성. 네, 최종을 막 밀어붙여요. 대형아! 네. 이러면서. 네. 야, 니네들 난입하지 마. 네. 어, 내가 한번 붙는다. 클린한 승부 한번 해보죠. 아. 탈출. 네. 클린을 위해서는 난입이 안 들어와주는 게 잘 안 들어와야죠. 아이, 그때 싸우려고 했는데 강제교체라는 게 있네요. 아, 아주 좋네요. 김상욱 네. 선수도 강제교체 당하고 싶을 거예요. 네. 나도 당하고 싶다. 그러다 아, 시간조차도 사라졌죠. 네. 기절. 바꿔줄 사람이 없어. 너 죽을 때까지 하란 얘기예요. 너는 시계도 필요 없어. 손한테 안 들어. 아, 들어왔네요. 그나마. 아, 이것은 허무하다. 기죠. 마무리. 자, 그래서 태그를 잡아내는 진실이 부산 블루가 되겠습니다. 태그 특히나 원작도 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 뭐 그 확실히 그래요. 뭔가 세 명의 조합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지만 뭔가 블록이 잘 안 맞는 그런 느낌. 뭔가 세네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태그는 좀 그렇게 눈에 띕니다. 아이디어스가. 강덕인 선수가 클래스 변경이 있다는 점도 그렇고, 김성 선수가 싱글은 정말 잘한 핸드 매치에서의 아군과 합을 맞추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싱글로 넘어갈 텐데, 사실 오늘 이 코리안 파이널의 이 결승 같은 경우에는 태국, 대만, 러시아로 지금 공지 중계가 되고 있어요. 아, 아 예. 저희 목소리가 나가는 겁니다. 아, 영어로 나가겠군요. 그 나라만 나가겠죠? 네. 네, 그 나라로. 네. 그쪽에서 뭐 우리 IP로 들어오면 우리도 나가겠죠. 예. 그러면 좋죠. 가끔 네. 뭐 채팅창에 보면은 외국어 채팅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 있어. 네. 태국도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 러시아 올라오고. 여기서 윤정우 선수가 많은 생각력고 소모했고. 네. 이 다음에의 장면이 이후 장면으로 그렇죠.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윤정우 선수가 스탠딩 서다가 네. 윤정우 선수가 나왔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윤정우가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선수를 내보내는 게 맞았었던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강덕인이 나왔을 때의 아군을 세이브를 담당할 선수가 윤정우밖에 없다. 네. 강덕인의 스탠딩이 좀 미식적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윤정우가 끊겼어요. 네,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교체를 어떻게 로테이션을 시켜주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는 거의 뭐 확정적이었죠. 그리고 마지막도 선윤태 선수가 띄워주는 것을 확실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호바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서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질 자신이 없어. 최대형의 명대사죠. 자신이 그렇지. 없어. 네. 무슨 소리냐고 했지만 내심. 근데 저게 그 일부러 절대 돌려만 한 것 같은 그 느낌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대기실로 들어가 봤을 때 최대형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이길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당연히 이기죠.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이 정도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블루입니다. 선수 중에 한 자리 존댓말을 쓰는 오상준입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까 전에 이거 네.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네. 아, 이제 네 번째 세트. 큰일 났네요, 손윤태. 고민 풀었습니다. 암살자를 꺼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암살자를 고민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아까 그 동시기간이었어요. 손윤태 네. 선수가 저한테 형 저 오늘 봉이 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안 돼! 풀지 마! 그랬더니 아 오늘 풀 것 같다고. 네.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암살 글래스를 보고 해돌다가 끝났대요. 네. 아까 최대 형 이겼다고 자기가 암살로 그런 자신감을 또 내비치긴 하더라고요. 손윤태의 네. 네. 암살 결과가 초참하죠? 굉장해요. 전패죠? 네. 네. 오늘이라도 1승을 챙겨줄 수 있을지 단 한 번조차도 이기지 못해서 승리를 하는 게 좋았을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진짜 클래스가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어떨지 모르죠.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챙근의 세 번째 매치죠. 현재적은 4세트입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중계됩니다. 손윤태의 암살의 선택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사실. 뭐 권사전에 사실 암살이 할 만한 부분도 있고요. 본인 손에만 죽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 반대로 아이뎁스는 단 한 번의 싱글조차도 내주면 안 되는 사실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 정도는 빼내고 싶을 거고요. 출기 예상하면서 후방으로 빠져봤습니다. 네. 그리고 무거움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나서 나뭇잎 날리기에 이어서 나무 토막을 돌리면 맞아도 안 맞아도 권사에게는 괴로운 상황이거든요. 강덕인 입장에서는 범행에 이건 모르겠는데요. 이건 아파요. 네. 그리고 하지만 암살자가 계속 의미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쳤어! 우리 가능하죠. 고인이 풀렸네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암살과 권사전에 대한 상상을 최대한 이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술, 이게 저는 대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덕인 입장에선 당황스럽죠. 사실 원래는 뭐 다른 클래스전을 생각하고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갑자기 암살전이 두 번째 세트에 나왔는데 네 번째 세트에도 또 나왔어? 그리고 그게 손윤태. 이거는 느낌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손윤태가 암살을 생각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사실 남은 선수가 강덕인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렇죠. 손윤태 선수가 민검사를 선택하는 것보다 그래도 암살자를 선택하는 게 나은 판단이 맞기는 해요. 손에 익었으면 이란 그 전제를 오성균의 손이 달았었는데 척척 붙었죠. 연습 경기긴 합니다만 최대형 선수 이겼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신 있어요 형 라고 얘기했었던 게 지금은 증명이 돼버렸습니다. 가재는 했죠. 가재는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기고 나서 뭐 나는 원래 암살 잘했던 것 같은 그런 리액션. 저런 것도 좋습니다. 이제는 아이뎁스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굉장히요. 그리고 이제는 에이스들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최대형과 김상욱? 아이뎁스는 당연히 윤종호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덕인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대요. 그러면 또 암살이에요? 또 암살이죠. 최대형은 거의 확정인 것 같아. 김상욱 누구예요? 누구 나오는 거야 도대체? 김상욱 선수는 알 수 없어요. 아니 왜 다 손을 올리고 있어요? 뭐하러 올리고 있어요 두 명아? 아 채팅하나요? 아 누구죠? 저희도 자막으로 봐요. 김상욱 선수네요. 아 이렇게 나와야죠. 직원! 오늘 직원입니다. 블루의 클래스 체인지가 굉장히 많네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윤정호를 생각하고 나왔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암살던가 김상욱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상욱도 예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 최대형이 직원으로 플레이를 1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보고 있나 김신겸 나올 수 있죠. 아 그쵸 최대형은 이번 시즌에서는 김신겸이 좋은 것도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까 한준호 준비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에이스를 보는데 이번에 최대형의 클래스를 한번 바꿔봅니다. 그 시도의 끝은 어디일지 가겠습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네, 시작입니다. 이번 경기는 G193 블랙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뭐 태그에서의 기권사를 꺼낼 수도 있다라는 암시를 주는 용도일 수도 있고요. 이러면 의미 있죠. 이 정도면 굉장히 의미 있죠. 이거는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윤정호 입장에서 만약 이번 경기를 패배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기공이 기권보다 상대적으로 좋아요. 그걸 생각해봤을 때 윤정호가 여기서 진다? 이건 전체적으로 아이뎁스가 멘붕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수가 많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일 수도 있고요. 블루 자체가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무지개 같은 팀이기 때문에 어떤 색깔이 나올지 몰라. 굉장히 경기 쉽게 끌고 가는데요. 이건 거의 지금 데미지 받아도 상관없어요. 아직도 어차피. 탈기가 있고요. 그리고 버프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라지면서부터가 그렇죠? 진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더 공격 받으면 이제는 탈출 탈기를 써야 되겠죠. 하고요.
벽까지 밀려? 네. 진짜 길게 참았죠. 네. 이 정도면 탈기를 이제는 이거는 써야 돼요. 바로 써. 네,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무공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서 극딜을 얼마나 많이 넣을 수 있느냐? 자, 이 타이밍으로 오기 전에 얼마나 띄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최대형 선수가 기본사로까지. 네. 오, 작년에도 물론 보여주긴 했지만 올해는 여전하네요. 그리고 이번 경기가 포인트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맞기는 한데 그거는 블루 입장이고 아이데스 입장에선 이번 경기 패배는 진짜 멘탈에 스트레스 엄청 났을 거예요. 이거 난리 났습니다, 진짜 아이데스. 네. 아, 그리고 만약에 지식부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아이 레드도 봐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나 우리도 같은 팀이기나 같은 형제팀인데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머리 복잡해지는 거죠. 네. 경기를 보고 있는 레드팀 입장에서는 이제 블루가 뭘 들고 나올지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아, 대형이 형이 또 뭔가 꼼수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소륜태 뿐만 아니라 네. 최대 형도 뭔가 숨기고 있었구나. 같이 한준호 집에서 연습하다가 왜 샘만 PC방을 갔을까? 네. 이런 거요. 한준호, 한준호만 자면 따라서 무슨 일어나. 외식 간 줄 알았는데 게임방 가서 네. 특훈. 네. 그리고 한준호 선수 앞에 대기실에서 김신겸 기건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번에는 블루가 GC 부산에서 기건으로 이겨버렸다. 네. 와 이건 난리 났습니다. 클래스를 바꿔도 네. 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인상 깊죠. 진짜 네. 말 그대로 비무를 잘하는 선수들이 다 모인 느낌이에요. 네. 태그 서브 초기에는 좀 상상도 어려운 그런 그럼요. 거였었는데 네. 네. 하나 파기도 어려웠죠 그때. 네. 진화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요. 네. 자, 그러면 네티그 응원 코드가 네, 나갔죠. 네. 간단하게 스크린 응원 코드는 골룬즈 3개, 백경기 3개 응원주와 20개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응원 세트가 나왔을 때는 제가 뭐 조용히 여러분 현대 오신 분들도 빨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승이라. 또 오늘 시크릿 코드 그 마지막 행운의 대박 이벤트가 이제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참여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빨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태그로 6세트를 진행하는데요. 부산 블루가 이기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네, 뭐 점수를 하나를 내준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태그까지 가져가면요 거의 퍼펙트 게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블루의 오늘은 완벽합니다. 네. 지금부터 대반격이 나오면 아이덴트도 충분히 뒤집기는 가능합니다. 2점, 3점이 준비됐을까요? 자, 가겠습니다. 양 팀의 여섯 번째 세트 경기 함께 보시죠. 입니다. 아이덱스 입장에서 두 경기의 태그를 연속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죠. 거기에다가 처음에 했던 태그를 지기도 했고요. 어이구 김상우 크게 다치면 안 되거든요. 스탠딩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네. 거기다가 초반부터 빠르게 간덕이 선수가 맞을 때 들어온 게 아니라 한 박자 카운터 형식으로 들어오면서 김상우의 체력이 많이 다른 부분들을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스탠딩 답장이 뭐겠습니까? 서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 오래 서 있어라. 네, 오래. 근데 그거를 지금 위기의 초반부터 이제 붙었는데요. 빼내고 마력 없는 타이밍이라서 이 기회에 또 난입이 들어오면서 몰아냅니다. 김상우 붙지 네, 못하게 몰아내요. 되게 좋았었던 타이밍이거든요. 김상우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일단 난입 하나를 뽑아냈습니다만 네, 마령에 돌아온다라는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도 지금은 정인재 선수가 탈출기가 한계도 없다라는 점. 그쵸? 그나마 김상우 둔주해진이 있고 은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가기보단 일단 눈치를 보네요. 근데 이게 호출, 명령, 등 뒤로 붙이고 있으니까 각도 줄이고 오후부터 돌아왔으니까 돌려놨죠. 한마진 쿨, 그렇죠. 한마진 쿨이 돌아오니까 한마진까지 맞춰주면서 본인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엄청나게 벌어놓은 상황이에요. 명령 바로 난입도 또 포인트 벌어냈고 정윤재가요.
게다가 김상우 선수는 여전히 탈출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난입이 빠지거나 초연하기는 아니 네 끊길 수 있어요. 네, 빨리 바꿨어야 되냐. 바꿔주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 버틸려면 그렇기 때문에 윤정우를 일단 한번 물어보려고 했고요. 네, 시간 3초 안 붙나요? 3초 이제 슬슬 들어가죠. 네, 들어가야 돼요. 네. 위치가 조금 애매해져. 급하게 들어가느니 안전하게 네. 자신의 페이스를 찾겠다. 윤정우 선수. 근데 특징은 윤정우 선수의 우측 아래 툴 돌아가고 있는 탈출기들 보시면 굳이 들어가서 무리를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플레이하겠다는 게 내심 깔려 있었던 네. 플레이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흑공이 빗나가서 얼음꽃까지 빠르게 썼다라는 거 이제는 윤정우 선수도 좀 생존기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어쨌든 뭐 탈기가 돌아와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연화가 막아냈어요. 타이밍이죠? 이번에는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아, 최대형 선수 오늘 좀 많이 놓치네요. 네. 빙결지레. 근데 저게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쉽다는 선수들도 있고 되게 어렵다는 선수들도 있고 이게 좀 갈리더라고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슬슬 또 이탈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흑공을 통해서 시간 벌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 돌아오진 않았겠습니다만 살려야 돼요. 윤정우 살려야 한다. 네. 살려주고 가고요. 그나마 좀 세이브력이 약한 암살자가 그 시간을 벌어주고 갔다라는 게 전략적으로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탈출 돌려줘야 되고 굳은 것들도 다 털어내야 되고요. 윤정우는 길게 봐야 됩니다. 최대형은... 10초 남았다. 최대형 선수가 버티고 있는데 강제 교체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압박감이 들죠. 또. 이게 1초... 만약에 치가 됐어요. 은신까지 죽고 갔어요. 그러니까요. 강제 교체 타이밍 때 이런 식으로 데미지까지 뽑아내게 되면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자 다시 묶어놓고 둔주 깔고 세팅 끝냈죠. 1초 캐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나온 선수를 네. 물어 뜯겠다. 잘 들어갔어요. 네. 오히려 상대방이 조금은 방심할 수 있었던 타이밍 때 기사님께 좋은 플레이가 일단 나왔다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지금 강동인 선수가 회오리도 둘렀고 네. 흑마진 있을 때 번개뱅이 썼기 때문에 뚜렷하게 공격을 들어갈 루트도 이제는 없어요. 자 이거 대회지 많이 누적해야 되는 타이밍을 네. 놓치지 않자고 계속 가서 물어 뜯습니다. 네. 자, 시간 내고 다시 버텨줍니다. 준비 뛰었죠. 세이브. 이거 데미지 넣는 타이밍. 자, 교체. 세이브 들어왔어요. 네. 아, 더부터 봅니다. 지금 보호부가 눌러져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김상우 선수 또 생명력 바닥을 치고 있죠. 네. 이거 스탠딩을 무너뜨리고 남은 선수들을 서서히 흔들겠다라는 전략을 블루가 이쪽으로 바꿔줘야 돼. 아, 예, 예. 바꿔주네요. 이제 김상욱은 활약을 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못 나와요. 그냥 말 그대로 못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김상욱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반어적인 수보다는 나왔어요. 투지 발산을 넣든 네.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윤정우랑 합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정우가 스탠딩을 하면서 공격 찬스도 만들어요. 공격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벌어만 주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2등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최대형이요. 그렇죠. 블루는 반대로 그것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편해졌어요. 이게 안 써? 안 써? 계속 강요를 하는데 일단은 잘 버텨줬고요. 체력 채웠고 기상이 놓쳤고요. 만화를 맞췄으니까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고요. 흑공 탈출이 썼습니다. 본인도 물론 현재 상황이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만 굳이 유리하지 않겠다. 오연배기랑 돌진만 조심하면 이제 최대형 선수는 좀 편해졌어요. 정말 무서운 거는요. 정윤재가 들어와서 왜곡을 둘러준 적이 단 한 번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최대형 혼자서 스탠딩을 오랫동안 잘 섰다. 그리고 단 하나의 교체만 사용했다라는 거는 그 스탠딩으로 강제 교체를 이뤄냈다라는 거예요. 윤정우 선수 나올 타이밍 정확하게 예측했죠. 아, 때리는 척 하다가 귀신같이 빠집니다. 이번 태그는 정말 원사이드입니다. 네. 네. 혼자서 최소 두 명을 계속 상대하고 있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3대3인 것만 똑같지 네. 그 외에는 모두 다 뒤쳐지고 있어요. 혼자서 두 명을 계속 상대하고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추락 탈출기 네. 최대형 혼자 또 강제 교체 3번대로 접어들었는데 단 한 번의 교체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네. 자 들어갑니다. 이번 거 들어가요. 이번 거라도 뒤고 이 녀석 다운. 아 근데 추가적으로 뭔가 데미지를 못 넣습니다. 감독이 넣을 만한 기술이 없기도 네. 했고요.
꿈을 감독인 선수가 들어가게 되고 네. 거의 모든 공격기가 남아있는 손흉태이기 때문에 바람개비만 돌다가 자 가운데 칠 때 들어가는 거예요. 맞고 나서 이전 자 출발치 아, 미리 번개맥이 그어놨죠. 네 이탈 바로 쓰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시간 시간벌이거든요. 공격기 돌려줄 테니까 또 한 번 네. 괴롭혀 봐라. 정말 블루는 뭐 틈을 안 줍니다. 이 틈을 뭐 한국 선수들이 뚫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해외 지역 대표가 이걸 어떻게 뚫어낼지 진짜 감이 안 와요. 강동인 선수의 세이브 한 번도 달랐습니다만 이제 아이덱스는 난입이 아무도 네.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추가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1대2를 해줘야 되는 게 아이덱스가 됐죠. 빠지면 그만이에요. 네. 은신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네. 벽에 몰아놓고 공격기에 가져갈 수 있으면 격콤보 가져갈 수 있고요. 그래도 기회는 한번 잡은 듯한 느낌이기는 한데 이게 상대방의 난입 그렇죠. 은신 벗겨내면서 공격 난입 네. 기절 거의 이득 못 봤는데요. 네. 김상욱 선수에 대해서 다른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난이 타이밍이 특히 조금 애매한 때에 잘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애매할 때 잘 들어온다.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 네. 이런 얘기 잘못 들어온다. 애매하다. 네. 취약했고요. 네. 세이브 타이밍이에요. 강덕인이 안 맞아야 됩니다. 여기서 맞는 건 어느 정도 맞아도 상관없는데 회오리를 썼기 때문에 다음에 세이브를 해줄 게 윤정호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네. 그 보호구를 둘러졌다가 다시 한 가지를 딴 걸로 봤을 때 김민희가 맞아요. 김상욱 네. 그리고 윤정호가 아니고 이게 얘기가 되게 돌아올 건가요? 김상욱이 나왔어요. 자 일단은 홍문호이 아무 전개대가 나와서 내려오면 왜곡을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왜곡을 돌려주면서 아까 전에 아껴놨었던 왜곡 자체를 여기서 돌려주면서 둘이 동시에 같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곱하기 네. 2배의 이득을 취해줬어요. 이제 블루는 운영이... 점점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네. 시간 회복이 돌아올 때마다 쓰면 되니까요. 아니 운영의 허점이 아예 없는데요? 아이넵스는 설마... 판정을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이대로는 한 명 한 명 끊겨 나가면서 거의 패배가 점점 짙어지고 있거든요. 네. 물론 비행 판정을 잘하는 계산을 잘하는 부산이긴 합니다만 네. 네. 이거는 피해량 판정 가면 안 되죠. 네. 아이덱스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나는 뭐 미술까요 그런데? 아니 일단 들어 찌르기라도 해야죠. 불려차고. 아니 하다하다 최대형 지금 난입이 4개예요. 와 구두쇠죠? 네. 이거 자출기 바로 빠지고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긴한데요. 정말 답이 안 보입니다. 너무 원사이드하네요. 이거는 이런 전략과 전술, 이런 운영법 자체를 뚫어내기 위해서는요. 월챔까지 어느 팀이 이것을 파헤를 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저 정도면 네. 자신한테 투표할 만하네요. 그러네요. 1대2가 가능한 선수로 2주 만에 다시 돌아왔다. 네. 시간 걸고요. 누워있을 시간 없으니까 윤정호 바로 12초면 나와야죠. 나와야죠. 12초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수질발산까지 둘러놨기 때문에 데미지 계속 누적됩니다. 네. 이거 5초 4초? 나도 나와. 예, 네, 나오겠죠 당연히. 나와서 아무거나 쏟아 부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종료. 네. 피해량 판정. 사실상 경기를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저희가 기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설마 이건 맞추겠죠. 블루가 질 수가 없는 피해량입니다. 네. 자. 지시부산 블루가 태그의 우위는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싱글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시부산 블루는 한 단계 밑에 내려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왕좌를 찾아서 올라갔네요. 네. 네. 싱글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준 부분도 있고요. 저는 이게 마지막 태그 매치가 신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혼자서 기본적으로 1.2인분 정도를 해줬었던 모든 선수들이 다 그랬었고 네. 그리고 끝까지 강제교체를 아껴주면서 강제교체를 계속해서 해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포인트의 차이를 극대화시킨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언제 나왔었냐면 작년 월챔 태그매치 결승전에 나왔었던 전략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번 코리아 파이널 결선에서도 보여준다? 그것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파헤하기 쉽지 않죠. 네. 주요단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일관 그냥 컨트롤했어요. 블루가 쥐고 흔드는 대로 사실 아이랩스가 반항하면서 끌려갔다라는 내용이 경기의 주요 골자였던 것 같아요.
뭐 너무 잘 맞죠? 세 명의 선수가. 반대로 아이데스가 뭔가 노림수를 뻗어보려고 했던 것들은 전부 다 블루가 유연하게 네. 흘려보내버렸고요. 네. 아이데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끌고만 다녔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게 개개인의 피지컬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를 팀플로 뭔가 저항을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안 됩니다. 네. 팀플도 뭐 잡으면 좀 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태그 매치에 약하다라는 단점을 결국은 확실하게 보완하지 못하면서 뭔가 싱글은 주고받는 장면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었지만 네. 좀 더 완벽한 태그를 보인 지식산 블루가 경기를 시종일관 압도했어요. 네. 태그가 연수 같은 거 보면 오래 걸려요 이거. 기초 닦기가. 나만 잘하는 건 쉬워도 네. 아군하고 같이 잘하는 건 어렵거든요. 네. 아 문파원을 모집. 네. 문파원 같은 느낌이죠? 응원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응원하시고 아 문파원도 모집하시고 응원하시는 거죠 뭐. 일석이조네요. 네. TV도 나오고 문파원도 홍보하고 응원팀까지. 아 일석삼조네요. 네. 뭐 다른 데서 이제 빼오시는 것도 뭐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빼오. 예. 네. 이제 첫 가입을 하셔가지고. 네. 우리 저 회원 가입 따진 좋은 거 같습니다. 신규 회원 가입 굉장히 좋죠.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 네. 좋겠네요. 네. 이제 회원 중에 회원의 신규 회원이 이렇게 되 서비스가 이렇게, 이렇게 성숙기에 들어가 있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안정합니다.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경기 3위 결정전 아이덴스가 3위가 됐고요. 잠시 후에 이제 결국 또 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 팀 간의 대결 블루와 레드, 레드와 블루의 코리아 파이널 말 그대로 파이널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